에이더 발가락 교정기 타입 1에 대한 착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발가락 교정기를 여기 안에 있는 이 보조 밴드를 사용해서 발에 신어줍니다. 신어준 상태에서 이 스트랩을 사용해서 발등 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. 고정시켜준 후이 발가락 이 스트랩인데, 이 스트랩을 감싸줄 때, 이발 윗부분이, 발톱 윗부분을 거의 다 감싼다는, 생각을 가지시고, 이 발가락을 벌려준 상태에서, 이 발의 외측으로 고정을 시켜주면은, 예, 발가락이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되면 이제 발가락이 벌어졌겠죠? 이제 이 상태에서 생활하시면 되고요. 주의해야 될 점이, 이 부분이 너무 밑에 쪽으로 가면은, 이게 스트랩이 짧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약간 돌려서 약간 위쪽으로 이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 스트랩을 좀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톱을 감싼다는 생각으로 한 후에 발가락을 교정시켜주면은 예, 발가락이 교정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착용하시면 됩니다.